보여줄게 이런 식으로 강아지 보여줄게 그쵸 이런 접근하는 식으로. 거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 아이들이 사실 놀이 문화가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그런 유혹이 오면은 좀 잘 떨쳐버리기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역시 이거 혼자 있는 게 가장 위험한 건데 그러네요. 그렇다면은 범죄가 이런 성범죄가 가장 잘 일어나는 시간대나 뭐 장소 이런 거에 대한 거 결과도 있습니까?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아동 성범죄 이렇게 통칭해서 얘기를 하긴 하지만 실제로 진료를 하다 보면 너무 다양한 경우가 있긴 한데요. 그래도 네. 좀 흔한 시간대랑 장소가 좀 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통계를 내보니까 41.4%가 아이의 주거지 주변에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고요. 예. 일어나는 시간대도 이제 정오에서 6시 사이가 50% 이상 그래서 주로 이제 부모님들이 귀가하기 전 네.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혼자 있을 때 그 시간대가 제일 많다고 하고 그다음이 밤 저녁 시간 순이었습니다. 성인들 같은 경우는 성폭력이나 이런 폭력 범죄가 밤에 자꾸 일어나는 거랑은 그렇죠. 좀 대조적인 시간대다 보니까 놓쳐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보통 어떤 징후들이 나타나나요? 많은 분들이 사실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피해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가 좀 어떤 부분을 제가 조심스럽게 보면 되겠습니까? 또 뭘 좀 더 자세히 보면 될까?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불행히도 딱 하나 이 증상이면은 그겁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특징적인 증상은 없어요. 예. 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수면이나 식습관의 변화라던가 흔히 뭐 찡찡거린다, 애기짓한다 이런 식의 퇴행 행동들이 나타난다던가 여기저기 자꾸 아파요라고 하는 신체화 증상이 있다던가 말수가 적어지거나 뭐 어떤 특정 장소나 사람을 피하려고 한다던가 또는 이제 너무 사람들, 어른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거나 아니면은 뭐 좀 성적인, 나이 맞지 않는 그런 행동하는 경우도 좀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되게 그 범죄자들이 범죄만 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꼭 가면서 아빠, 엄마한테 얘기하면 너 큰일 난다 라든가 신고하면 뭐 또 어떻게 한다든가 협박을 하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이게 잘못된지 안 잘못된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잘못된 걸 알아도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렇게 되면은 부모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징후들을 포착을 못하고 내버려뒀을 때 네. 혹시 뭐 더 안 좋아지는 후유증 같은가 더 염려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네. 사실 어른들이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협박이거나 이제 사실성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은 어른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어버리고 네. 이제 오히려 비밀로 하고 참으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생기거든요. 이럴 경우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소소한 증상들이 있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놓치셨다 또 너무 심각한 일이라 아이가 이제 장기화되었다 뭐 이렇게 됐을 때는 흔히 이제 소아 우울장애, 불안장애 그리고 흔히 PTSD라고 얘기하는 뭐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이런 장애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봤을 때 이제 치료하기 좀 어려운 병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기 전에 빨리 적절한 치료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일어난 뭐 몇몇 사건 중에는 뭐 나영이 사건도 그렇지만 네. 외상이 아주 심해서 그게 오히려 막 이슈화된 경우도 되게 네. 많았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 외에도 외상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상처 네. 어떻게 보면 평생을 달고 다니면서 더욱더 사람한테 고통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더더군다나 이 성폭력 같은 경우는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제2차적인 피해를 받는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선생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주변에서 얼마만큼 지원해 준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빨리 이야기하고 도움을 받고 가해자가 처벌받고 적절한 그 심리 치료 이런 걸 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금방 회복이 되지만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가해자 처벌이 안 된다든지 무시하고 넘어간다든지 그랬을 때는 더 상처가 되게 쉽죠. 그렇죠. 또 그런 경우에는 그 어릴 때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다가 자라면서 자기가 겪은 사건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부모한테 얘기했더니만 네. 그 부모가 애를 오히려 나무라는 네.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가 행실을 네. 어떻게 하고 그렇죠. 다니길래. 네. 네. 뭐 설마 그랬겠냐. 아는 사람일 경우에는 네가 잘못한 거겠지. 혹은 뭐 예뻐서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기도 하고. 정말 너무 배신감을 네.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네. 그럴 경우에는 정말 그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신뢰 관계 속에서 지원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그러니까 언론이나 이런 데서 다룰 때 성폭력은
그 치유할 수 없는 상처, 굉장히 심각한 상처라고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표현들이 그 성폭력의 심각성을 부각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게 또 다른 2차 피해가 될 수 그렇죠. 있어요. 예. 왜냐하면 나는 이제 끝난 건가 보다, 내 상처는 치유될 수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고 그 어려운 상처이긴 하지만 주변의 지원에 의해서 적절한 서비스의 도움에 의해서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는 상처라는 부분들도 함께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실제로 현장에서 네. 보면 네.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이런 일로 찾아오셨을 네. 때 알려지길 원하지 않고 쉬쉬하는 경우가 더 많으세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당하게 아이를 치료하길 원합니다 하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지금은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은 신고 의무의 그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는 피해자 부모가 고마워할 것 같은데 오히려 가해자 부모보다 피해자 부모님께서 왜 신고했냐고 화를 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대체적으로 그런 우리 아무도 얘기 안 하면 그냥 아무도 모르고 넘어갈 건데 괜히 끄집어내서 우리 아이가 성폭력 피해자라는 걸 외부에 알리는 것이 아니냐. 나중에 결혼하는데 지장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것까지도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태도가 근데 오히려 아이들한테는 도움이 안 돼요. 예. 실제로 아이들이 이렇게 알려지고 그래도 네. 오히려 그거를 이렇게 음지에서 말고 양지 쪽으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이한테 더 도움이 많이 되나요? 예, 그럼요. 저희가 그 그림도 그린 적이 있었는데 아이들은 어떤 심리까지 표현하냐면 그 가해자를 목매달아서 죽이는 교수형 청하는 이런 그림까지 그릴 정도로 가해자에 대한 분노라든지 처벌 의지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이 내 눈앞에서 처벌받고 저 사람이 더 이상 나한테 해롭지 않게 한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치유에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본인은 이만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부모님, 날 도와줘야 네. 되는 부모님들이 그냥 덮고 가. 이렇게 네. 하면 아이들한테는 엄청난 그 배신이 될 수도 있고 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대로 치유가 되지 않는다면 뭐 신체, 발달, 정서, 사회성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아이의 인생 전체가 다 흔들린다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무서운 세상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엄마들은 과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들의 생각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 나름의 예방 교육을 한다는 엄마들. 하지만 고충이 많다고 하는데요. 일단 저는 제가 몰라 무식한지 모르지만 저는 그냥 무조건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애를 그러니까 옆에 두는 편이에요. 제 눈에서 안 보이지 안 보이면 불안한 거 그런 거. 그러니까 약간 불안증이 많아진 것 같아요. 딸 둘이라 그런지 나이도 어리고 애들 이렇게 가까운 거리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그러니까 혼자 두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피곤해요. 제 시간이 별로 없고 학교에 있는 게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 지금 예방법이 그냥 오래 같이 계속 예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역시나 혼자 두는 것이 굉장히 두려워서 계속 이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안전한 곳에 있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